네, 주민소대문 월간 전진이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지금 뭐 업무보고가 끝났고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이제 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그 행정사무 감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 관련해가지고 뭐 업무보고나 이런 걸 좀 보신 소감, 뭐 아니면 들으신 소감, 혹은 소문으로 들으신 소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시면. 정리 잠깐만 해주시죠. 뭐 워밍업 정도라고 봐야죠. 워밍업. 네. 행정사무감사에 제대로 하시려고 뭐 소리 소문 없이 업무보고는 지나가지 않으셨나?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근데 그나마 전에 볼 때는 재정건설이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질문이 조금 뭐 그렇게 했는데 행정복지위는 아 약간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의 질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사무 조서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오히려 약간 그거를 주는 그 정도로 약간 균형이 안 맞은 느낌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거의 8알이 다 뉴라이트 아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었고 내가 얼마나 서대문 형무소 자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육군도 찾아가고 국방대 네. 찾아가고 그래서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들이 형무소 자체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애썼는지에 대해서 어필하시면서 자신의 역사관을 계속 부정하시는 뭐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요. 사실 그 대목에 대해서 구의원 분들이 뾰족한 질문을 잘 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형무소 관련해서 제기됐던 몇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노조랑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든가 뭐 청정기 문제도 있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공기청정기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더라. 아, 그래서 뭐라고 답해야죠? 그런 곳에 대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아, 네, 아니, 그래서 사람마다 다 얘기했다길래. 아니 그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아. 그 관련돼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질문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형무소 자체에 대한 현금을 내는가 마는가 이런 것들 그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거고 네네 그렇고 오히려 국힘의 구의원들이 이사장 자체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면서 계속 내용들을 좀 정리시키는 과정들이 좀 되면서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께서 그 공론회장 만들고 하면서 뾰족하게 좀 질문하고자 했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해서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기대해 봐야죠. 뭐. 근데 이제 이사장이 본인은 이제 뭐 육사 그리고 국방대 뭐 이렇게 찾아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우리 국군들 뭐 장병 내지는 이제 간부들도 서대문 형무소에 와가지고 독립과 우리 민주의 역사에 대해서 좀 보고 갈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걸로 나는 친일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어설픈 답변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얼마 전에 이제 MBC 스트레이트 같은 데 나왔던 방송 중에 하나도 군 출신들이에요. 전 국정원장을 했고 지금 소위 말해서 그 최상병 관련돼서 뭐 기소가 된 분들도 지금 정운장교에 대한 강연을 하러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범죄자인데 지금 범죄자들의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범죄자. 아니 이게 전 국정원장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과자예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지금 이제 기소된 사람은 이제 무죄추정 원칙에서 범죄자는 범위자. 네. 어쨌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또 이런 사람들 꼭 이분들만 아니라 이 지금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 국방부 교재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도를 제외시켰던 그런 분들이고 소위 말해서 그 친일 행적에 있는 그런 이제 오래된 자기들의 이제 원류 같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대로 자신들의 근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전 들으면서 두 가지에서 묘했던 답변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일단 그 샌드위치 강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의식은 왜 이렇게 많은 강사비가 이사장 지인에게 나가느냐가 사실 문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말을 돌려서 이 성과물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 그 일단 그러실 거면 그렇게 성과가 좋으시면
이사장 자리를 관두시고 샌드위치 학원을 차리시면 돈을 많이 버시겠네요. 라는 생각이 내가 전혀 들 정도로,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정해진 룰이잖아요. 이 강사비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뭐 반성을 하거나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 아십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는 이제 논점 일탈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논점 일탈을 하는구나가 하나였고, 또 하나는 뭐 관련해가지고 뉴라이트 관련해서 자기는 하나도 모른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과학자에서 와가지고 막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엄청 길게 해요.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막 국방대학이니 뭐 육사니 막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딱 듣다가도 무슨 얘기냐면, 아니 형무소 역사관을 운영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뭐 건국절도 모른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건국절을 모르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형무소 역사관의 어떤 총책임자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그 건국절을 모른다가 아니라 건국절은 자기는 문제 있다고 그치,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기본 입장이야죠. 근데 원래는 이게 약간 제가 아는 한에서의 뉴라이트의 기본적인 답이 다 모른답니다. 난 모른다. 이야기할 준비가 안 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그 들으면서 뭐 사상의 신천지예요. 약간 저 들으면서 저 보통 뉴라이트가 저렇게 얘기하는 방식인데. 아니 신천지가 그래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은 저 신천지 아닌데요. 맨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흐름이 되게 자기는 이게 부정하려고 하지만 뉴라이트의 전형적인 답변을 약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되게 의혹이 좀 더 짙어졌던 그런 건데. 의원들이 답을 할 때 조금, 질문을 할 때 정말 뾰족하게 질문을 좀 못한 건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 이번에 진행했을 때 그 긴급담화 내용이 한 80%가 업무 성과였잖아요. 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서는 사죄하는 것에 대해서 모호하게 얘기해가지고 기자 두 명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사과냐 이렇게 다 재질문을 했었잖아요. 사실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관련해서도 이사장님께서 자기가 와서 몇 년 만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만들었는지를 굉장히 희양찬란하게 얘기하셨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뾰족한 기자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사장의 성과인 것처럼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들도 되게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노조에서도 되게 화가 났을 텐데, 노조에 대해서도 나한테 찾아오면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됐을 텐데 자꾸 밖으로 나가서 선전전만 하는,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사장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굉장히 자기를 뉴라이트랄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엮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엮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조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색깔을 칠해버리는 거를 보면서 저분 되게 일관된 입장을 가지는 못하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그분 논리로 제가 정확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 어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셔갖고 조사를 받으시면 되지. 왜 정치적으로 서대문 구청장 뒤로 숨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논리예요. 심지어는 들린 소문에는 지금 구청장이 반두라고 했대잖아요. 그건 제가 정확히 그때도 우리 앞서 얘기했지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버티고 있다는 소문이 약간 정설처럼. 그러니까 구청장이 관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버티겠다. 약간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들어온 소문이었는데, 뭔가 조금 좀 제대로 조사도 받고 정말 제대로 해명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해명 자체는 되게 희한하게 해명을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조를 공격할 때는 되게 막 색깔을 딱 칠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좀 행정상황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 주차단속 문제나 붕붕이나 뭐 등등 관련해서 맞아요. 검토 단계에 있었는데 그게 바깥에서 와전이 되면서 다시 역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공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단 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밖에 계속 사람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공격을 받는다. 난 그치.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기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공론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들이 기획단 게 있더라도 당연히 주민들한테 회자가 돼가지고 그거 없애야지 이렇게 된다거나, 그거 괜찮은데 유지해야지 이러면은 주민의 여론 수교에 따라서 우리는 했다 어쨌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게 회자되는 거를 우리 내부에서 쉬쉬하면서 하고 있는 얘기가 왜 밖으로 새냐. 뭐 국정원이에요 공단이? 그렇죠. 지금 거의 동덕여대 사태랑 또 비슷한 형태의 모습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안에서 해결이 되거나 논의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에서 더 주민들께서 이 문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게 완전히 막히게 되니까 이상하죠. 그 아니 직원들이 거기에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외부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뭐 문제 있으면 새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새어 말이 나오면 안 되나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말이 나왔을 때 리액션을 해주는 것 자체는 너무 당연한 거죠. 오히려 모르고 무관심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공단이 비밀 조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뉴라이트 결사체처럼 숨기면 그냥 되는 그리고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같은 거가 개인 회사가 아니라고 이거는 예산 받아서 우리의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거라면 당연히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소문이 났을 때 리액션에 대해서도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할 것, 다시 피드백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자세를 좀 똑바로 해야지 왜 소문이 났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시면 억울하다 이러시면 제가 볼 때는 공단 이사장이 오히려 진짜 없는 사람 아니에요. 다친 행정을 추구하시는.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감추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서대문 구청장도 그렇고 공단까지 해서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월간 전진이 예, 전진이 위원장님 어떠셨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 또 이야기하는 네. 시간이었고 아 말하다 보니까 더 너무 분노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진보당이라서 진보당이 소수 정당이라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구청장과의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서대문 구청도 그렇고 지금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까지 주민들이 이 자신의 어떤 민주주의적 자신이 이야기하는 모든 주권자의 목소리를 가두려고 하고 입맛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 독재와의 싸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마무리. 네. 한 달 뒤에 또 기다리게. 그렇죠. 한 달 뒤에는 조금 어떤 이야기 하시면 준비를 해서 와주시면 좋은 일이 네. 좋은 소식을 갖고 오면 네. 좋겠네요. 또 소송 얘기 들고 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방송용으로 좋은 소식보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 준비하시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간 전진이 11월호였고요. 12월호 예, 월간 전진이에서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사회 대표 황관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